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여기서 영감도 많이 받고 OTT박스라고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이 돼서 좀 첫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 제일 첫 1년 또는 6개월, 한 달 그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발 디딜 수 있는 데가 첫 발 뛰는 데예요. 근데 이왕이면 진흙탕 길보다는 마른 길을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 선택 기회가 주어질까? 처음부터 진흙탕 길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거기다 발을 딛고 가야죠. 그죠? 그걸 견뎌야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주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창업하는데 쓸 수 있는 돈도 한도가 있고, 그죠? 내가 버틸 수 있는 매출 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인지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최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거, 결정을 내리는 거만 크게. 어떻게 보면 생존 확률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또 생과사의 갈림길을 받는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주저하는 것보다 고민하는 것보다 뭐든 시작하는 게 난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여러분만 할 때는. 근데 내 나이 돼서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그죠? 근데 20대에는 정말 뭐 30대 초반까지도 그때는 그 전략이 난 제일 훌륭하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깨지고 실패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남는 장사예요. 그걸 써먹을 수가 있거든. 그만큼 내 내공이 쌓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난 젊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생각하지 말고 저질러라. 내가 죽지 않을 만큼. 뭐 죽을 만큼 저지른 사람 난 별로 못 봤거든요. 다들 그냥 이렇게 몸살이거든. 그건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니까 내가 저질릴 수 있는 만큼 저질러라. 그게 내가 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창업을 하실 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했었는지 그냥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려들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창업을 하면 참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생계형 창업이었고 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또 권유도 받았고 근데 자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주저하던 건데 어떻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 처음에 한 게 이제 소프트웨어 장사하는 거예요. 1층 오파상이지. 그러니까 영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수입해서 삼성, LG 같은 그 장비 개발 연구소에 가서 팔고 기술 지원하고 이런 일인데 폼 안 나죠. 뭐 그때 얘기로 하면 오파상 같은 거지. 장사꾼이지. 맞아요. 나 보따리 장사도 시작을 했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벌었다. 그리고 93년도에 그 돈을 번 거 가지고 다산기현이라는 주식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 회사의 모태가 된 거죠. 정말 폼난 일을 하고 싶어서. 왜냐면 내가 자동차 회사 다니고 자동차 시험 장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개발을 한 거예요. 그걸 개발하려고. 그 사업 지금까지도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일, 내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면 생존율이 훨씬 높고 일이 잘 돼요. 근데 시장의 수요와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생각했을 때 폼나는 일 하게 되면 고생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하고 주위 사람들 말을 듣고 사는 거하고 결과하고 비슷하죠. 그죠? 사업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업하고 싶잖아요. 그건 좋아요. 근데 내가 감당할 만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존심 때문에 지켜지는 게 아니고 내 실력만큼 지켜지는 거예요. 내 철학, 내 가치관,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 철학, 내 가치관도 내 능력 범위 내에서
실천할 수가 있고 그걸 퍼뜨릴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아까 이거 딱 보고 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계 제조업 창업 장학재단 설립이 꿈. 장학재단 설립 빼라. 의미 없다. 아무리 좋은 가치관을 철학을 갖고 있더라도 내 능력 밖의 일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걸 누가 잘하네 못하니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 그릇 크기만큼 실천할 수 있는 거니까 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내 실력만큼 내 가치관, 철학, 자존심, 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내가 볼 때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긴 하지만 그냥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목소리 높이잖아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인력을 어떻게 구하셨는지? 일단 처음 할 때는 쓸만한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동업자거나, 그죠? 야, 우리 집은 반반 할 테니까 너랑 같이 하자. 공동창업자. 공동창업자나. 그런 사람들만 쓸만하고요. 그런 공동창업자나 창업자 본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는 게 좋아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도 뭐, 친구가 동생이 놀고 있는데 좀 이렇게 써줘봐라 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내 동생 됐다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삼성전자에 뭐 대졸자가 몰리는 것처럼 응? 내가 창업했는데 직원을 뽑았는데 우수한 사람이 왜 안 오냐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창업하는 게 안 하는 게 좋지요. 그러니까 내가 전부다, 내 동업자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응. 회사가 커지고 이제 정말 누구 말대로 이제 뽀대가 나는 사업이 되면 이제 좋은 사람이 들을까 기대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정도면은 매출이 뭐 천억, 이천억 하고 뭐 직원이 400명에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스포츠센터니 뭐 카페니 이렇게 그 복지도 잘 돼 있는 그 연봉도 뭐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중견기업이라도 좋은 사람들 뽑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내가 정말 끌어들여서 나하고 어떤 인연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 지금 사람 뽑을 때도 그래요. 특별한 이제 연관이 있는 네. 내 친구가 교수로 있는 대학교 가가지고 야, 좀 똑똑한 애 좀 보내줘. 뭐 이렇게 한다든가 장학금을 준다든가 그런 각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 뽑기 힘들어요. 최근에는 이제 정부 프로그램 중에 중소기업 인턴제가 있어가지고 네. 6개월짜리 1년짜리 인턴 네, 하면은 이제 이 수도권에 있는 좀 괜찮은 애들이 와서 인턴 해보고 이 회사도 괜찮네 하고 취업하는 수는 많이 있어요. 그런 정부 정책 프로그램 도움 받으면 잘 활용하면 좋은 사람 뽑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전에는 사실 좋은 사람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전부다, 내 동업자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사업하는 분들이 정말로 내 탓을 해야지 남 탓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직원이 이것도 못해줘? 이것도 못해?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야 한다. 다 자치는 것부터 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달라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ROI가 안 나오는 직원들은 어떻게 부모를 시켜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잘라야죠. 근데 이제 대기업이야 뭐 언제든지 잘라도 되지만 사람이 줄 서 있으니까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벤처기업들은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그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자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고쳐 쓰기도 하고 갈치기도 하고 소주 먹으면서 설득도 하고 뭐 그렇게 애절하게 사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람이 변할까? 내가 이렇게 충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뀔까? 그런 회의를 많이 해요. 근데 여전히 난 죽을 때까지 그 질문을 던질 것 같아. 과연 사람이 바뀔까? 내 생각에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안 바뀐다 쪽에 더 기울어져 있어요. 어쩌면 사람은 타고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뭐 교육학자들이 자기네들이 뭐 굶어 죽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뭐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그쪽에 가까운데 작게 보면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길게 보면 안 변해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보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 성공한 책에서 얘기한 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사람 인재에 대한 거.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응? 그 말은 맞아요. 그 사람 키우기가 쉽겠어요? 그죠? 주어진 환경은 뻔하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 근데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해야 하잖아요.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죠. 그죠? 사실 뭐 내년도에 그렇게 많이 돈 벌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야 잘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응? 인센티브를 뭐 이만큼 줄게. 엄밀히 하면 그건 또 거짓말일 수 있잖아. 뻥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가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생존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생존을 앞둔 사람이 이것저것 가릴 여유가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절박해지면 거기에 대한 답도 난 다음부터 생각을 해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거야.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빨리 멤버 체인지를 해야겠죠. 그죠? 감이 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 평가에 대해서는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냉정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생각하고 남이 하는 얘기보다 겪어보는 게 최고죠. 그죠? 남들이 그 사람 뭐 대단하다, 능력 뛰어나다, 뭐 대기업에서 날렸다, 벤처기업에 와보면 허수아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 그런 경우 많이 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때그때 다른 거에 대한 내 판단력, 그게 내 생존을 좌우하는 거죠. 그죠? 내 눈에 이 사람은 아니야.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될 수도 있겠죠. 철저히 내 기준에 생각해야죠. 내가 판단해야지. 거기서 주저하면 안 되죠.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잖아요. 100% 내 생각에 의존해야죠. 뭐 사람마다 이제 온도 차이가 있고 삶에 대해서 느끼는 절박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관심사도 다를 수 있고. 근데 저는 뭐 취업이든 창업이든 내가 뭐 학업을 하든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던 간접 체험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깨닫는 거 이상, 물론 비효율적이긴 하죠. 실패하면 돈도 깨지고 시간도 많이 그러다 사람 상처도 받고 낙담도 하고. 근데 그게 헛되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그만큼 젊었을 때 겪으면, 일을 해보면 그만큼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 진로에 상관없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뭘 하든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훌륭한 선택인 거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도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고, 물론 자기 감당할 만큼 일을 벌려야겠죠.
지금 보니까 뭐 다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네. 그렇게 열심히 살면 언제든 이게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 머리로서는 답이 안 나와. 그때 IMF 터졌을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무슨 답이 있었겠어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부딪혀보니까 답이 나온 거잖아요. 어느 경우든 이렇게 정체된 상태에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뭐 현장에 가보고 밖에서 뛰어보면 거기에서 또 답을 얻어요. 그러니까 앉아있지 말고 처박혀있지 말고 머물러있지 말고 움직여라. 그리고 사람도 만나고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없던 답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뭐 왕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의욕이 넘친 청년들이잖아요. 그런 청년들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저도 즐거워요. 저는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항상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라는 옛말처럼 도전해라.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라. 그것이 청년 시기를 가장 값지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청년들한테 도전하라 라고 권합니다.